짠 거들아냐? 자, 이번 시간엔 통계적 추정하도록 할게. 자, 주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모집단하고 표본이야. 알겠니? 모집단하고 표본인데, 뭐 우리가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할 때는 뭔가 조사하려고 그러는 거였지. 여론조사 같은 거라든지. 근데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전수조사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거기다 이제 표본조사가, 이제 샘플조사가 일반화되어 있는 거야. 그 대신 뽑을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임의추출이라고. 임의추출이 뭐냐면, 각 원소가 추출될 확률이 같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이제 항상 어떤 조사 대상인 모집단이 있겠지. 조사 대상인 모집단. 알겠니? 그 다음에 뽑는 집합. 뭐야? 표본. 알겠니? 뭐 그런 건데, 뭐 전수조사, 표본조사. 결국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결국은 모집단을 추정하는 건데, 자, 그러면 모집단과 표본 간의 어떤 관계를 알기 위해서 쌤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쌤이 모교가 삼천포고등학교 3고인데, 알겠니? 3고 3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X라고 넣을게. 확률 변수 X라 넣을게. 3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 그러면 얘네들은 뭘 따라? 정규분포, 뭐 M.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그러면 자, 3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모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모집단의 평균. 얘는 결국 모분산이야. 그리고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걸 다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니? 자, 3학년 다섯 개 반이 있다 칠게. 1반, 2반, 3반, 4반, 5반, 다섯 개 반이 있어. 이걸 표본이라고 할게. 각각의 표본. 왜냐하면 1반을 뽑아서 3고 3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추정해 볼수 있거든. 1반을. 알겠니? 그리고 각 학생의 크기를 갖다가 10명으로 할게. 한 반에 10명. 한 반에 10명. 알겠니? 한 반에 10명. 예, 표본을 이런 식으로 쌤이 잡아볼게. 그러면, 자, 얘네들의 표본에 평균이 있을 수 있고, 이 표본에 분산이 있을 수 있고, 이 표본에 표준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표본의 평균을 이렇게 나타낸다, 얘들아. 표본의 평균은. 그러면은, 쌤이 확률 변수 X로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여기에 지금 만약에 N명을 뽑았으면, 크기가 N인 경우, 크기가 N이면은, 자, X1, X2, XN, 요, N명 뽑았잖아. 그러면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게 표본의 평균이야. 이게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알겠지? 샘플한 것의 평균이야. 얘는 또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요렇게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겠지. 알겠니? 자, 요렇게. 자, 됐니? 아하, 요런 기호를 보면은, 표본의 평균이구나. 크기가 n인.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본의 분산을 요렇게 나타낼 거거든. 표본의 분산을. 알겠지? 그러면 얘는 그냥 알려져 있고,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얘는 n-1로 나눈다. 알겠니? 표본 분산은 n-1분의 1로 나눈다. 그냥 알려져 있다. 지금 편차 제곱에 평균할 건데 n으로 안 나눌 거라고. 알겠니? 자, n-1분의 1로 할 거야. 알겠니? 원래 n분의 1을 하지. 지금 편차 제곱에 평균을 할 거란 말이야. 편차 제곱. 그러면 편차가 어떻게 돼? x1 마이너스 표본의 평균이 적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편차 제곱의 합을 내서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n-1로 나눈다고. 이거는 기억만 해도 왜 그런지는 알 필요 없고 이게 더 정확해진다 생각하면 돼. 알겠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의미가 없어. 자, 표본의 분산은 n-1분의 1 꼭 기억해도 혹시라도 내신에서 또 객관식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n-1분의 1. 자, xi. 예, 표본에서 뽑은 것들이잖아. 그지? 그것하고 표본 평균하고. 그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분산이. 자, 저게 S제곱이고 얘는 또 기호로 또 나타내는 것도 알아둬야 돼. i는 1에서 n까지. 그 다음에 xi-x바의 제곱. 이런 식으로 편차 제곱의 평균. 그다음 얘가 뭐라고? 표본 분산이다 얘들아. 그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씌운 s로 나타내. 표본 표준 편차는 s로 나타내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자, 우리 모평균을 추정할 때, 그지? 모분산을 어떻게 구해? 모평균을 모르는데. 그렇지 않니? 모평균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분산을 구해? 그지? 그래서 우리가 모표준 편차가 없을 때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쓴단 말이야. 알겠니? 자,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대신에 쓸 때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좀 알아두도록. 자, 일단 기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표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표본의 평균은 얘네들 성적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는 거지. 10으로 나누는 거라고. 이해됐지? 일단 이거는. 자,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자, 됐지? 그러면 이제 지금 쌤이 뭘 설명해서? 표본을 뽑으면, 크기가 n인 표본을 끄면, 표본.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 뽑으면, 그 표본의 평균, x바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n분의 x1부터 xn까지 합을 나눈 거야. 자, 이 기호를 좀 봐두라고. 항상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n-1분의 1의 편차제곱 외합. 알겠지? 그리고 이 기호를 조금을 봐두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되고. 그러면 얘들아, 아, 표본 평균이 뭔지 알았다.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크기의 수로 나누니까 아, 되는구나 라는 거지. 알겠니? 근데 얘들아, 이 표본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에 표본 평균이 있겠지, 그지? 얘 표본 평균이 있겠지. 새 말 이해가 아니? 표본 평균. 그러면 각 표본 평균은 샘플링 할 때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각 반에 평균이 같니 다르니? 다르지. 각 반에 그게 표본이잖아.
표본의 평균이 다 다르지.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구한다라는 거지. 표본 평균들의.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반마다 다르지. 그래서 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X바 이게 표본 평균을 변수가 되는 거지. 각 표본마다 평균이 달라지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걸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쌤이 이 X바하고 M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바이. 자, 여기에 반평균이 50점이래. 반평균. 표본평균. 얘 반평균 60점이래. 얘 반평균 70점이래. 얘 반평균 80점이래. 얘 반평균 뭐 90점이래. 예를 들어볼게. 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치? 그냥 이렇게 하자고. 자, 반평균이 이렇게 차이가 난대. 그러면 일단은 10명씩 뽑았지만은 전체 평균을 우리 알 수 있지? 전체 평균. 아니, 왜냐면 이 전체잖아. 10명씩이잖아. 그러면 전체 평균 M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M이 얼마인 거 볼게. M은. 자, 140. 140. 350이지. 350 다 더하면, 자, 그냥 이렇게 더해볼게. 50, 60, 70, 80, 90에 그지? 5로 나눴잖아. 얘네들 평균을. 그지? 5로 나눴지. 자, 쏘리. 자, 얘 반평균이야. 그러면은, 자, 얘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인 거 알겠니? 이 표본 평균이지. 또 다른 표본 평균이지. 얘 표본 평균이지. 표본 평균을 표본 다섯 개잖아. 표본이 다섯 개. 아, 얘는 그래서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 알겠지? 표본 평균들의 합을 그 표본의 수로 나누는 거지. 표본 평균들의 합을. 그지? 알겠니? 이 EX 바란 말이야. 그럼 쌤이 EX를 구해볼게. EX. 이건 M이잖아. 그지? M은. 그럼 봐. 일반의 평균이 50명인데 10명이잖아. 그럼 500점이지. 총점이 500점이야. 2반은 몇 점이야? 평균이 60인데 10명씩이야. 600점이지. 그 다음에 700점. 다 10명씩을 했어. 700점. 800점. 900점이지. 그러면 전 학년의 성적을 다 됐지. 그럼 몇 명이야? 50명. 자, 10명씩이니까 50명이지. 50으로 나누는 거지. 어? 똑같니? 안 똑같니? 약분해버리면. 아, 똑같구나. 똑같구나.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모집단의 평균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똑같잖아.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봤잖아. 표본 평균들의 평균 냈지. 그 다음에 전체 모평균 냈잖아. 아,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일반화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뭐 일단 이거는 뭐 요 정도로 해두면, 아, 일단 표본 평균이 모평균하고 같다라는 거는 뭐 그냥 이것 아니라 또 좀 이따 예를 들어 줄 테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를 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봐라. 이 X바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크기가 N이라고 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N분의 1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으로 쪼갤 수 있거든? 각각으로 쪼갤 수 있거든? 각각으로 쪼갤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이 X1은 뭐냐면, 모집단에서 하나 꺼냈어. 얘도 하나 꺼냈어. 그러면, X에, 여기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에 따르는 거지. 이 X1은 뭐야? 하나 꺼낸 거잖아. 모집단에서 하나 꺼냈을 때, 평균. 그게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걸 따르는 거지. 하나씩 꺼내면. 그래서 니네가 뭐 크기가 N인 것하고 하나인 것하고, 하나는 무조건 모집단 쪽이야. 나중에 문제 풀 때. 하나 뽑는 건 무조건 모집단이야. 그 다음에 여러 개 뽑으면 뭐라고? 그게 이제 표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뽑으면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뭐와 같다고? M하고 같다고. 그러면 얘가 NM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M이 된다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분산도, 분산은 이렇게 예를 들어주려면 복잡하니까, 분산도 이렇게 되잖아, 봐. 분산도. 자, VX바는 이렇게 되잖아. 왜? 표본 평균이 얘니까. 그러면 n분의 1이 어떻게 나왔었어? n제곱분의 1로 나왔지. 그지? 그리고 나면 또 뭐야? VX1, VX2, VXN이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하나씩 뽑을 때는 모집단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치? 그럼 얘도 뭐가 된다고? 모분산. 모분산. 모분산이 돼. 그러면 N계잖아. 모분산이. 그러면 N제곱분의 이거니까, 아하, N분의 V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일단 보여줄게. 그리고 또 얘를 다른 걸로 또 보여줄 거야. 그래서 EX반은 EXM이고, VX 반은 n분의 VX야. 알겠니? 이 정도 일단 됐니? 또 예를 들어줄게. 또 예를 들어줄게. 또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잠시만. 어떤 주머니가 있어. 자, 2, 4, 6, 8이 있어. 그럼 하나씩 꺼내면, 자, 하나씩 꺼내면 확률 변수가 X가, 자, 꺼내면 숫자를 확률 변수 X로 넣는다고. 하나씩 꺼내서, 뭐, 복원 추출, 다시 집어넣는 거야. 하나씩 꺼내면, 자, 얘가 2가 나올 수 있고, 4가 나올 수 있고, 6이 나올 수 있고, 8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각각의 확률이 뭐냐? 당연히 4분의 1이지, 다. 계속 다시 집어넣는다 했어. 뭐, 얘는 또걔 1이 될 것이고, 그지? 그러면,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2, 4, 6, 8에 하나씩 꺼낸 거야. 이거는 항상 뭐라 생각해라고? 모집단에서 모평균, 모분산이라 생각하면 돼. 하나씩 꺼내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씩 꺼내느냐, 여러 개 꺼내느냐. 완전히 다르다. 알겠니? 그래서 얘는 이제 EX는 당연히, 자, 요렇게 곱하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4분의 10, 20,
하니까 평균 5가 되니 당연히 가운데 딱 나오겠지. 그럼 VX는 자 VX는 어떻게 나오니? 자 제곱 4로 하자. 16 하자. 66 36 88 64 그러면 4분의 20 그 다음에 얘는 100이지 120 마이너스 25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니? 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자 그럼 얘도 오지. 그러면 아까 한 게 우리가 자 2x반은 2x가 5가 나와야 될 거고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vx반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어떻게 했었어? n분의 vx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제 n을 갖다가 크기를 꺼내서 이제 할 거야. 알겠니? 이제 할 거야. 이제 얘는 어쨌든 무조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됐지? 얘는 5하고 5다. ex는 5고 일단 vx도 5대 해놔놓고 이제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제 두 개씩 뽑을 거야. 또 복원 추출이야. 두 개씩. 두 개. 다시 집어넣고 두 개. 그러니까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 거야.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 거야. 그것의 평균을 낼 거야. 크기가 2인 표본의 평균들을 낼 거야. 그러면 가능한 평균들이 어떻게 돼? 두 개씩인데, 아, 쌤 말 잘못했다. 하나씩, 두 개. 알겠지? 한 개씩, 두 번. 복원 추출이다. Sorry. 한 개씩, 두 번. 그러니까 이 꺼내고 집어넣고 또 꺼내는 거야. Sorry. 알겠지? 한 개씩, 두 번. 복원 추출로 꺼내는 거야. 그러면 그것에 평균을 X바로 놓겠다. 이거지. 그럼 평균이 될 수 있는 게 2가 될 수 있을 거고 3이 될 수 있을 거고 4가 될 수 있을 거고 5가 될 수 있을 거고 6이 될 수 있을 거고 7이 될 수 있을 거고 8이 될 수 있겠지. 더는 없지. 제 말 알겠지? 크기가 2인 지금 n은 2다. 표본을 뽑아서 그것들의 평균 평균을 지금 뭐로 나온 거야? X바로 놓은 거야. X바로 놓은 거야. 자, 그러면 P, X는 아, X바는 X바 이렇게 놓으면 2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처음에 2, 그 다음에도 2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16분의 1이지. 3이 나오려면 2, 4 또는 4, 2도 있다. 알겠니? 그래서 16분의 2 4가 나올 확률은 자 4, 4도 있지만 2, 6, 6, 2 16분의 3 보통 대칭을 이루어. 자 5는 4, 6, 2, 8 인데 바꾸잖아. 6, 4, 8, 2 해서 16분의 4 대충 알겠지? 6은 또 어떻게 나와? 6, 6 4, 8, 8, 4 16분의 3 7은 6, 8, 8, 6 8은 8, 8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야. 그러면 우리가 EX바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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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합했지? 는 16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20 더하기 18 더하기 14 더하기 8 됐지? 그럼 by 10 20인가 30
또 30이니까 60, 80. 얘는 5. 맞지?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나왔잖아. 알겠니? 아, 얘는 나왔어. 그러면 이제 VX바를 구해보자. 알겠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얘를 또 뭘로 해? 4, 9, 16, 25, 36, 49, 64. 그러고 나서 16분에. 그 다음에 이제 요, 해줄 거야. 자, 2, 4, 8, 9, 3, 27. 알겠니? 64. 아, 뭐야. 쏘리. 잘못했어. 오, 큰일 날 뻔했다. 잘못 곱했어. 4, 1. 어이구. 9, 2, 18. 그 다음에 16 곱하기 3, 48. 25 곱하기 4, 100. 36 곱하기 3, 108. 49 곱하기 2, 98. 자, 64 곱하기 1, 64. 와, 이렇게 하니까 두 개만 하는데도 엄청 복잡하고 길어지지. 그러니까 이 짓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나중에 문제 계산할 때, 문제 계산할 때는 일단 이런 거는 이것만 가지고 이걸 푸는 쪽이야. 사실은. 알겠지? 얼마나 복잡해. 자, 됐니? 여기에다 뭘? 25를 빼주라는 거지. 자, 또 계산해 볼게, 그러면. 자, 좀 계산하는 게 편할, 자, 22지. 70. 됐니? 자, 얘가 뭐니? 206이지. 맞니? 270이니? 270. 340. 440이니? 틀린 거 없지? 다 계산한 거야?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알겠지? 자, 얘가 206, 270, 370. 맞지? 22, 70. 아, 맞아. 440이야. 그럼 16분에 440 마이너스 25야. 알겠니? 자, 그러면 25를 16분에 25. 8하고 50, 400이지, 얘가. 400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16 곱하기 25니까 8 곱하기 50하고 똑같아. 그럼 16분에 40이니? 그럼 4로 나누면, 뭐야, 4로 나누면, 8로 나누면, 2분의 5니? 자, VX바가 2분의 5 나왔어. 원래 분산 5였지. 크기 2였지. 아하. VX바는 진짜 VX에서 N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구나. 뭐 표준편자에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쌤이 증명을 해준 거야. 다양하게 설명을 한 거야. 알겠니?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 알겠니? 그럼 그런 표본들이 여러 개 있겠지. 그럼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그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알겠니? 그 모집단의 분산의 크기가 N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식하게 설명을 한 거야. 알겠지? 좀 다양하게 좀 설명을 했어. 다양하게. 뭐니? 자, 이거 다 설명했던 거다. 그지? 이거 꼭 기억해둬야 돼. 뭐 이거는 그저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모집단이 얘를 따르면 당연히 얘는 크기에 상관없이, 자,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바는 N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 그리고 M이고 분산이 당연히 이거잖아. 알겠니?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모집단이 N이 충분히 크면 따른다고. 알겠지? 꼭 기억해 두길 바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S제곱 있지? 이거는 제발 표본 분산이야. 표본 분산. 자, 얘는 뭐?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알겠니? 그리고 얘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어? n-1분의 1 시그마 i는 1에서 n. 알겠니? x i-x 바 표본 평균. 그지?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꼭 기억해 두라는 말이야. 알겠지? 꼭 좀 기억해 두고. 자, 표본 평균도 표본 뽑을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가 된다. 그래서 X바가 변수가 돼. 그래서 그 X바들의 평균, X바들의 분산.